나의 미니는 도요토. 나의 미니는 오직 너. 너밖에 안 보인다. 지금은 네가 돌아올 시간. 네, 트로피를 놓고 경쟁 중인 이번 주 탑10 지현 씨와 정기고 씨 만나봤고요. 그런데 이 영광의 트로피를 두 개나 차지한 팀이 있죠. 바로 지난주 1위 인피니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었지만 1위 정말 축하드리고요. 소감 다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저희 이준영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울림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인스피리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인피니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트로피 하나만 더 차지하면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대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자 투표가 아마 중요하겠죠. 팬들에게 문자 투표 많이 해달라고 섹시한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섹시한 포즈를 네. 동문 씨랑 호야 씨가 보여드릴게요. 나 동문 씨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완전 핸드폰을 안 들 수가 없겠는데요. 네, 여러분 탑10 중 응원하는 팀에게 샵 2566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수 이름을 한글로 적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중투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면서요. 인피니티 여러분이 직접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은 수식어만 봐도 느낌이 탁 오는 분입니다. 발라드 로봇은요, 여자 육민수. 네, 보이스 코리아 시즌2 우승자 이혜준 씨의 데뷔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 전에 이분들의 칼군무를 보면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랍니다. 탑도! 네, 탑10 도약을 꿈꾸는 파워루키 두 팀의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 K-POP 스타들이 리플로 소개하는 20위부터 11위 엠파이어의 유민 씨. 네. 분명히 승현이에요. 친구다 보니까 그래도 힘내라고. 네, 엠카운트다운의 치열한 후반전이 한창인 지금 저희는 대기실에 내려왔습니다. 네, 무대를 앞둔 탑텐들이 어떤 작전을 짜고 있을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픽스, 인피니트 그리고 오늘 컴백하는 태양까지 후반전 정말 피 터지는 경쟁이 되겠는데요. 다들 준비는 잘 하셨나요? 네. 네, 앙코르 무대에서도 보여줄 그 공약들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먼저 엠카 첫 1위를 노린 픽스, 어떤 공연을 준비하셨죠? 일단 저희 픽스는 섹시한 웨이브를 보여드린 후에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어우, 괜찮은데요? 오, 그렇다면 픽스의 섹시 웨이브 그리고 큰 절을 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 샵2566 문자 투표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피니트. 네, 트리플 크라운 노리는 만큼 공약도 좀 강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1위 한다면요, 신발 벗고 막춤을 추겠습니다. 네. 막춤이요? 네, 막춤을 추겠습니다. 네, 인피니티를 응원하는 분들 바로 그 막춤 보고 싶으면 문자 바로 따주세요. 네, 태양 씨는 컴백과 동시에 트로피를 노리고 있는데요. 혹시 공약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1위 한다면 노래 도중에 물구나무를 사겠습니다. 물구나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서 물구나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팀은 단 한 팀입니다. 지금 세 팀이 문자 투표 1, 2, 3위 굉장히 치열한데요. 특히 빅스랑 인피니트는 거의 북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세 팀 중 1위, 1위 후보 두 팀이 나온다면 먼저 인피니트. 혹시 빅스와 태양 씨 중 어떤 팀과 경쟁을 펼치고 싶으신지? 네, 다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신과 경쟁을 하겠습니다. 네. 아, 자신과의 경쟁이요. 나를 넘어서 이렇게 빨리 끝없는 경쟁. 네, 멋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빅스는 태양 씨와 인피니트 중 누구? 하나, 둘, 셋. 저희는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기 때문에 특급 비밀입니다. 아, 그러면 떨어져도 괜찮은 거?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지만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네, 전 태양 씨의 대답도 궁금한데요. 빅스 그리고 인피니트 중 최종 대결에서 만났으면 하는 팀은? 네, 두 팀 다 너무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선의의 경쟁을, 네, 두 팀 다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진 탑10은 후반전 계속되고요. 빅스 그리고 인피니트, 태양의 무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 전에 이 설레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분들이죠. 다 같이 만나볼까요? 네, 스위스로 설레고 있죠.